베엘제불과 성령,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. 예수님, 저희도 고쳐주세요. 예수님, 제 말 좀 들어주세요. 예수님, 힘드시죠?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서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. 밖에 있던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. 아무래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소. 맞소! 마귀 두목이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서야 어찌 저 많은 사람들이 쯧쯧쯧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소? 한 나라가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소.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틸 수 없소. 만일 사탄의 나라가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오. 차라리 솔직히 말해보시오. 당신 사탄의 사로잡힌 게 아니요? 말 조심하시오.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욕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오. 허허, 저 사람 미쳤군. 사탄이는 게 분명해.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. 뭐? 형님 미쳤다고?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휴, 동네 소문이 자자해. 예수가 마귀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대. 얼른 예수를 찾아와야겠구나.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. 실례합니다. 우리 형님이 예수님인데 좀 불러주세요. 어머니도 같이 와 있다고 전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, 선생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.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인가요?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다.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, 자매요, 어머니입니다.